안녕하세요.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 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2일입니다. 오늘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1901년 9월 12일 오늘 소설 상록수를 쓴 독립운동가 심훈 선생이 태어난 날입니다. 1924년에는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저도 KBS나 YTN에서 사회부 기자로 10여 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유능한 시인이면서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심훈 선생은. 심훈 선생이 쓴 시, 그날이 오면은 이라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서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습니다. 35살에 장티푸스로 숨졌지만은 정말 행동하는 시인이었고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둘째, 1821년 9월 12일 오늘 1921년이네요. 1921년 오늘 의열단원인 김익상 선생이 전기수리공으로 변장해서 조선총독부 사무실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는데 사무실을 잘못 찾아버려서 실패한 날입니다. 김익상 선생은 그 뒤에 상하이로 가서 다나카 육군 대장을 암살하기 위해서 권총을 쏘았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높이 평가돼서 건국 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습니다. 셋째, 2009년 9월 12일 오늘 태풍 매미가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119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재산 피해는 4조 2천억 규모였습니다. 이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뮤지컬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YTN 보도국장으로 며칠째 밤을 새우면서 긴급 속보 방송을 지휘했습니다. 이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 사실을 YTN이 특정 보도할 때에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9월 12일, 성경 내용 가운데 9장 12절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 이 지구촌에 적지 않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속죄,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린 역사적인 행동이야말로 최고의 용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소설가이시고 또 동아일보 기자였던 심훈 선생이 태어나서 용기의 모범을 보였고 또 다른 독립운동가 김익상 선생이 일본 총독부에 들어가서 일본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서 폭탄을 던진 날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해방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이런 선조들의 용기 때문이겠죠. 오늘의 화두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구세주가 되신 그 용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 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세요.